자, 다음에는 우리 로열티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 활동 중에 세 가지 큰 활동이, 캠페인, 그 다음에 로열티, 그 다음에 이벤트, 이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캠페인은 설명을 드렸고요. 로열티라는 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의 로열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활동을 우리가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포인트 카드 하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죠? 포인트 카드. 그래서 뭐 여러분 보면은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포인트 적립금을 미리 주죠. 그죠? KT 카드, SK 뭐다 주잖아요. 그죠? 미리 그거 쓸수 있도록 돈 현금처럼 쓸수 있도록 주는 것도 이런 일종의 로열티, 리워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리워드. 리워드는 어떤 거를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주는 피드백으로 오는 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한 명의 고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고객으로 가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객 중심이죠. 고객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제품 중심으로 가면은 제품 중심은 고객이, 고객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고객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 명의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꾸준히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너무 보편화돼 있죠. 그죠?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로열티 프로그램을 하나씩들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잘 이용하면 그게 전부 다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버리는 게 훨씬 많대요. 이걸 잘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처럼 잘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단골 고객 프로그램도 있고, 통신사 멤버스 카드, 제조업체들의 회원 제도, 유통업체 포인트 카드, 서비스 업체의 마일리지 제도, 그 다음에 레스토랑 같은 데의 포인트 제도. 즉, 포인트 제도, 마일리지 제도, 회원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하나에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산업별로도 이거를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산업은 어떤 포인트나 어떤 로열티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고 더 좋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먼저 단골 프로그램의 형태입니다. 단골 고객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용품, 즉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들, 우리가 보통 일상용품이라고 하죠.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는 펀치 카드라는 게 뭐냐면 구멍 뚫어주는 거. 그죠? 구멍 뚫어주는 거. 카드 해가지고, 번호 해가지고, 지금은 스탬프 찍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구멍을 뚫어줬거든요. 구멍 뚫어줘서 썼던 거.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펀치카드 본 적이 없을 텐데? 그죠? 없죠? 아직도 하는 데가 있어? 고래짱 얘기를, 아직까지 펀치로 뚫어준단 말이야. 스탬프가 아니고. 오. 동네가 좋은 동네 사시네. 그죠? 어? 펀치카드 옛날에 벌써 나왔던 거 지금 다 없어졌는데. 요즘은 스탬프도 안 찍어주죠? 이름만 되면 다 컴퓨터에 등록돼 있잖아요, 요즘은. 로열티 시스템이 다돼 있어서 전화번호만 딱 치면 그냥 쭉 뜨잖아요. 그죠? 굳이 뭐 이런 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스탬프 있으려면 뭔가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걸 또 맨날 들고 다녀야 되잖아, 카드를. 아직은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매출 증대 교차 판매랑 상습 판매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 멤버십 클럽이 있습니다. 이 멤버십 클럽은 일회성 구입이에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하면은 5년에서 10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것들은 1년에 뭐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구매되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자주 구매하는 이런 상품들은 이제 이런 스탬프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목적이고요. 제조업체 멤버십은 한번 사면은 그거 보통 한 10년, 5년, 10년. 냉장고 하나 사면 10년 쓰거든요. 그럼 10년 동안은 우리 물건을 안 사. 그래도 이 고객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브랜드 로열티 구축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다음번에도 구매를, 대신 이거는 크지요, 단위수가. 보통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 하죠. 한번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짜잘한 거 계속 몇년 동안 싼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 로열티를 구축을 해줘야 되고,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 산업에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카드 회사와 협력해서 보통 포인트 적립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자동차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같은 경우에 카드 회사랑 연결을 해가지고 M포인트 이런 거를 적립을 해주면 200만원, 300만원까지 적립을 해줘요. 같이 연결해서. 그러면 카드 회사도 좋고 자동차 회사도 좋고, 나중에 이제 카드 회사는 그 사람들이 카드 쓴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 M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적립하기 위해서 카드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 매출액이 올라가는 거고, 카드 회사에. 그 중에 일부분을 띄어서 이런 자동차 산업한테 주면 되는 거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저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벤츠나 뭐 그런 데 가서 자동차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뭐 금융상품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건또 저기 들어가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있죠. 이건 서비스 쪽은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이 마일리지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여러 그 비행사들마다, 여행, 항공사들마다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스타 얼라이언스라 그래가지고 하나로 운영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기 아시아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스타 얼라이언스에서 통용되는 이제 같은 비행사들은, 이 안에 연합된 비행사들은 서로 마일리지를 서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다른 항공을 가서 썼는데 이거를 아시아나로 적립해 주세요. 그러면 적립을 해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스타 얼라이언스가 있고요. 이런 항공사랑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어떤 특정한 산업에서는 이제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소멸되는 상품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행 상품이라고 얘기하죠. 호텔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비행기 좌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빈 공간으로, 어차피 떠야 되는데 빈 공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일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빈 공간을 상품으로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손해볼 게 없죠. 왜냐하면 보너스 마일리지를 사용했을 때는 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쓸 수가 있거든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구매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일리지는. 이런 서비스 산업의 마일리지는 그 자리가 날 경우에 한해서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어차피 남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생색도 낼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연합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죠. 산업 간, 기업 간 포인트를 서로 협력해서 쓰는 거죠. 보통은 어떤 특정 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로열티를 운영하고 싶은데 자기 단독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럴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OK 캐시백이죠. OK 캐시백 같은 경우는 상품들에 다 붙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하죠. 보통 일상용품들 같은 경우에 기저귀라든가 뭐 휴지라든가 뭐 아니면은 과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면 밑에 OK 캐시백하고 다 연결돼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같이 이런 포인트 제도들이. 이거는 다 캐시백. 캐시백이라는 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를 캐시백이라고 합니다. 현금처럼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멤버십을 하죠. 그래서 테스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테스코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유통 그 매장에서만 카드 할인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테스코는 삼성카드 외에는 안 받습니다. 카드를 하려면은 삼성카드를 써야 돼요. 테스코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로만 결제를 해야지만 할인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삼성카드를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유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들은 자체 카드들이 다 있죠. 그래서 할인 제도, 포인트 제도 누적해서 나중에 캐시백으로 보상도 해주고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제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에 보는 이런, 나중에 이제 자동차 이쪽에 잘 관심을 두고 이제 카드랑 어떻게 할 건지 잘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다 돈이야. 몇백만 원씩 하는 건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가 그냥 얻는 건데, 잘 확인을 하고 잘 사용을 해야 되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살림 차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지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카드 보면 이만큼 있을 거야, 대부분. 그지? 포인트 카드. 그죠? 그게 좋은 거예요. 알뜰하고. 나중에 그거 다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 회원카드가 있죠. 통신사들은 자사
회원을 계속 2년 동안 유지를 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약정 할인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24개월 하면은 매월 돈 쓴 금액에서 얼마 정도 단말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게 있죠. 뭐죠? 카드. 아까 전에처럼 그 통신사 카드 같은 경우에 만 원인가 2만 원을 넣어주고 그거를 캐시백처럼 쓸 수 있도록. 그죠? 다른 회사랑 연동이 돼가지고 할 수가 있죠. 보통 해피포인트랑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이런 데 가면은 SK 같은 경우는 그걸 내면은 할인해 주죠.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의외로 짭짤합니다. 잘 보시면 몇천 원 하면은 한 달 정도 모아놓으면 한 몇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로얄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탈 장벽을 형성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탈을 못하게 합니다. 내가 계속 구매했는데 캐시백이 막 쌓였어. 이거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워. 그죠? 아깝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카드 회사나 이런 데 보면 포인트 적립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 마일리지 막 적립했는데 대한항공으로 가고 싶어도 여행 갈 때 대한항공으로 갈까 하다가 아이 포인트 적립해야지. 그리고 아시아나로 하게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해외여행,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이제 다닐 때 저는 주로 아시아나 포인트가 적립이 돼 있어서 아시아나를 많이 씁니다. 일부러.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를 일부러 선호를 해요. 그게 마일리지 때문에. 대한항공은 쌓아놓아봐야 내 돈이 아니잖아. 그럼 포인트가 적립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가보면은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고객 유지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위칭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스위칭이라는 거는 바꾸는 걸 스위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꾸는 비용을 스위칭 코스트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스위칭 코스트가 높으면 진입 장벽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이탈 장벽. 이탈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로얄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보통 일상 상품이 아니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조 상품,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는 주로 이런 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로얄티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쓰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혜택이 있습니다. 해서 보통 보면 이런 로얄티 프로그램을 해서 고객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차피 포인트 제도를 하면 물건을 사야지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고요. 고객 유지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혜택으로 해서 보면 포인트를 모아서 이 포인트를 판매도 합니다. 포인트를 주고 판매해서 다른 회사들하고 해서 할 수도 있고. 간접적인 혜택이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포인트 누적된 걸 팔거든요. 다른 회사들한테도. 그 다음에 고객층 확대 기회도 있고 어떤 제휴하는 매개체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정보 획득도 될 수가 있고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나에 대한 인증이 되죠. 이 포인트 카드를 물건 살 때마다 내 포인트 카드로 계속 긁게 되면은 그 정보들이 계속 우리 기업에 누적이 되죠. 아, 어떤 고객이 어떤 물건을 계속 사고 있구나. 뭐 어떤 패턴을 보이는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일반 카드나 현금을 내게 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포인트를 사용하는 누적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계속 우리가 남게 되니까 고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현대카드를 쓰나 뭐 외환카드를 쓰나 삼성카드를 쓰나 할인이 똑같아요. 뭐 다 똑같아요. 일반 쓰는 사람은 저는 뭐 어떤 카드를 쓰든지 간에 상관없죠. 따라서 주로 포인트 그래서 뭐 5,000원당 몇 포인트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주로 할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카드를 결정을 많이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혜택에 따라서 카드를 많이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요즘 어떤 사람들 보면은 카드를 여러 개 있죠. 놀이동산 갈 때는 이 카드 쓰고 뭐 할 때는 이 카드 쓰고 통신비도 하는 카드가 있죠. 그죠? 통신비 절약하는 카드도 있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몇만 원 정도 이렇게 통신비도 지원해주는 카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혜택을 잘 보시면 실제로 세이브되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리워드니까 그런 걸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누가 너 뭐 쓰고 있니 물어보고 좋은 정보들은 서로 교환도 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 회사들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일정 정도 구매를 하게 되면 캐시백처럼 물건을 사은품을 줘요.
근데 이 사은품을 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해서 포인트 사은품을 이제 보통 주게 되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로열티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로열티를 이제 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산업별로 이제 다 틀리다 그랬죠.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 이탈 방지가 주 목적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죠? 고객 이탈 방지가. 그래서 항공사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공급 업체가 적은 경우에 효과적이죠. 보통 통신, 그 다음에 그 케이블 TV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그런 리워드 프로그램을 주로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틸리티 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 점유율을 증대가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냐면은 여행사라든가 식료품점, 신용카드, 음식점, 주유소 이런 경우는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냐면 포인트를 쓸 때 특징은 이제 한 고객이 여러 공급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회사로 계속 고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워드 구조를 볼록함수로 컨벡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볼록함수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리니어거든요. 직선입니다. 내가 만약에 1,000원당 1원이다. 1포인트를 준다. 그러면은 5,000원당 5포인트, 만원당 1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게 리니어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지 말고 처음에는 적게 주는데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포인트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조금 주고 그 다음에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일정한 포인트가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할 때 매출액을 하는다. 그러면 10만원까지는 내가 매월 구매할 때 1,000원당 1포인트를 주는 거고 10만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10만원에서 뭐 100만원 사이다. 그러면은 1,000원당 2포인트를 주고 100만원이 넘어간다. 그럼 VIP 고객이죠.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쓰면 VIP 고객이다. 그러면 1,000원당 10포인트씩 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 더 쓰려고 하겠죠. 만약에 그 근처다. 그럼 내가 지금 한 90만원 썼어요. 그럼 100만원 쓰려고 내가 노력하겠죠. 더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볼록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계속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 계속 매월 계속 반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들은 처음부터 리워드 이런 포인트나 이런 그 로열티 프로그램을 이제 리니하게 주지 말고 이런 볼록 함수 형태로 해서 처음에는 조금 덜 주다가 우리 고객으로 됐을 때, 충성 고객으로 됐을 때 그만큼 리워드를 많이 많이 주게 되면은 우리 고객으로 사람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구매를 자극하기 위해서도 리워드 프로그램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다. 그러면은 스타벅스에서 스탬프 10개 찍으면 아메리카노 한 잔. 이거보다는 아메리카노 10잔을 먹었다. 그러면은 치즈케이크를 준다거나. 즉, 그동안 사람들이 안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10번 먹을 동안 그 사람은 계속 구매하는 거잖아. 내가 뭐라고 안 해도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다른 제품으로 선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 내가 이 회사에서 A라는 상품을 계속 썼는데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그 상품을 주는 게 아니고 그와 다른 상품으로 한번 써보게끔 유도를 해서 이제 그 상품을 나중에는 돈 주고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로열티 프로그램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주느냐, 포인트로 주느냐, 돈으로 주느냐, 똑같은 물건으로 주느냐, 아니면 새로운 걸 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뭘로 로열티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지를 잘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화된 고객 등급 제도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 고객, 뭐 실버,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해서 그 계급에 따라서 계급제를 형성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급이 높을수록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높은 고객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추가 구매를 자극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상의 특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탈 고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리워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을 반복 구매하기를 원한다. 즉, 상품을 계속 반복 구매해서 계속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단기 리워드형입니다. 장기 리워드형, 단기 리워드형은 단기 리워드라는 거는 구매 주기가 짧, 그러니까 포인트를 짧게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특징에 따라서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주유 산업이나 이제 전기 산업은 고객 생애의 편차가 적죠. 뭐냐면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계속 써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편차가 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집이든. 만약에 전기다. 그러면 일정 한 집당 전기 얼마 정도 쓰는지를 각 있잖아요. 편차가 심하지 않죠. 그래서 한번 고객이 되면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은 그런 고객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로열티 프로그램과 어떤 산업은 편차가 심해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뭐냐. 어떤 사람은 뭐 1억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위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생활 그쪽 생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기 때문에 제품들이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지 않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편차가 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리워드형 아까 전에 계급 제도를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리워드를 계속 로얄티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특징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유리한데요. 낮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뛰어들 때 이 로얄티 프로그램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로얄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건 낫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로얄티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뭐죠? 그렇죠. 고객 유지죠. 신규 고객 확보가 아니에요. 로얄티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는. 네? 그렇기 때문에 로얄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규 고객 확보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얄티는 기존 고객을 계속 우리 고객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그거예요. 물론 이제 신규 고객도 그중에 이제 이 포인트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의 특징으로 보면 소멸성 제품과 서비스 기업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아까 전에 호텔이라든가 항공 이런 경우에는 호텔 숙박 한번 하는데 뭐 30만 원씩 하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근데 이런 리워드로 하게 되면은 뭐 그냥 없는 방,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안 주문 그러니까 남는 방 이런 방은 그냥 실제로는 단가는 30만 원이지만 싸게 포인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일리지로 이제 쓰게 해 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내가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서비스 상품들은. 그죠? 항공, 그러니까 항공사 좌석. 이런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사람 안 태우고 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놔두고 보관해 둘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리워드나 마일리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고객들을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면 훨씬 더 유리하죠. 다른 일반 상품들은 어떻게 돼요? 물건을 줘야 되잖아. 커피? 커피 물건 줘야 되잖아. 그죠? 이런 상품들보다는 서비스 상품이 이런 로얄티 프로그램과 리워드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얄티 프로그램의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시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를 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리워드를 제공할 때, 뭐, 포인트로 얘기해 봅시다. 천 포인트가 달성, 그러니까 만 포인트가 됐을 때, 그때 뭔가를 주는 거와, 오천 포인트를 달성했을 때 주는 거. 이게 장기 단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1이라고 볼 때, 이거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2라고. 절반 정도의 우리가 포인트 절반 정도 사용했을 때 리워드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탬프 같은 경우에 10개냐, 10개를 찍어야지 주잖아요. 그런데 5개를 찍었을 때 뭐를 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를 다 찍었을 때 뭐를 줄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가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얼마를 적립했을 때부터 줄 것이냐 아니면은 스탬프를 몇 개 찍었을 때 줄 것이냐 10개냐 5개냐 아니면 뭐 100개냐 뭐 지난번에 짜장면집 얘기도 했죠. 그죠?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프로스펙티브 티어리에서 이득은 어떻게 하고 나누고 아니면 합치고
손해는 나누라 그랬어요? 분리하라 그랬어요? 손해는 한 번에 이득은 나눠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죠?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뭐, 프로스펙트 시어리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분성을 높게 하면은 단편적인 이득을, 그러니까 요거죠. 그죠? 포인트를 빨리빨리 쓰게 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단기적으로 갈 때. 반복 구매를 유도할 때는 이렇게 가분성을 높게 해주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 고객을 유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분성을 낮게. 그러면서 큰 이득을 얻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은 포인트를 많이 주는 거 있죠? 그럴 경우에는 포인트를 잘 안 쓰고 계속 누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볼록 함수 형태의 리워드로 생각을 해라. 뭐, 이것도 아까 전에 그림을 봤던 것처럼 그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의 탄성 부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멘텀이라고 하고 점프 스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카드를 주겠습니다.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10개 하는데, 10개마다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로 미용실을 가는데 미용실에도 요즘 포인트를 하더라고요. 10번 깎으면 한 번은 무료입니다. 보통 그러죠? 10 플러스 1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주느냐?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8 플러스 1이다. 그러면 8번 찍어야지 하나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10 플러스 1로 바꿔주면서 여기에 두 개를 미리 찍어줍니다. 처음에 오면. 미리 몇 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똑같은 개념인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오, 벌써 내가 세 번이나 찍었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이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미리. 그죠?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10 플러스 1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12개당 하나 이렇게 해놓고 미리 세 개를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되죠?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오, 벌써 세 번이나 내가 찍었네? 인식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점프 스타트,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점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의 형태도 정리를 해야 되죠. 돈으로 줄 거냐? 그걸 캐시백이라고 그랬죠. 캐시백처럼 돈으로 줄 거냐? 아니면 비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거냐? 돈으로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할 때.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 그래서 뭐, 그렇죠? 어느 정도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공연권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공연을 볼 수 있게 어떤 우리 VIP 회원들은 공연을 따로 초대를 해서 공연을 보여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은행 같은 거에 하나의 예로 여기서 나왔는데 이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게 있고 아니면은 보상으로서 2달러짜리 이제 지폐를 행운권을 주는 것도 있고 실제로 보면 수수료 면제해 주는 게 더 비싸고 더 싼 거거든요. 사람들이 더 많이 큰 혜택을 누리는 건데 그거보다는 은행에서 일정한 고객한테 우리 VIP 고객이 되면 2달러짜리 행운권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주면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내가 VIP 대접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즉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계급을 나눠서 일정한 계급이 이상이 되면 뭔가 새로운 걸 주는 거죠. 돈 안 드는 거라도 뭐 해서 이 사람이 내가 어떤 특정한 기준, 내가 VIP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스타벅스의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하나의 예죠. 네. 스타벅스 다이어리 판매하면 줄 서 있잖아. 그거 사 먹으려고 먹고 싶지 않은데 트로피칼 뭐 그거 해갖고 막 사 먹잖아. 경험들이 없어요? 스타벅스에서 1월달, 12월달쯤 되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갖고 다이어리 판매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뭘 사 먹어야 돼. 비싼 거, 그죠? 몇 개 사 먹어야 되지? 그죠? 그런데 이거 받으려고 일부러 사 먹죠. 그런데 그걸 왜 봐? 다이어리 똑같잖아. 스타벅스 다이어리라고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다니면 이제 뭔가가 있어 보이잖아. 그걸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내가 받았다. 남들은 없는데 나만 갖고 있다. 라는 거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을 제한해서 판매하잖아요. 구매하는데 못해요. 이게 금방 나가. 응?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희소성을 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계급처럼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뭔가를 자꾸 팔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죠?
다른 걸 먹게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스탬프를 10개인가 20개를 찍어야 되는데 중간에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중간에 하나, 두 개씩은 꼭 이걸 먹어야 돼. 뭔가를. 새로운 제품을 먹어야 되죠? 그래야 주잖아요. 그죠? 스탬프는 고기는 꼭 찍어줘야 돼. 뭔가. 비싼 거 하여튼간. 그죠? 이런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으로 먹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마케팅, 로열티 관련 부서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떤 로열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접근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 확장 같은 거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건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게. 그 다음에 통화 결합 유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포인트라는 게 아까 전에 캐시백처럼 쓸 수도 있지만 통화처럼 사용해서 쓰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현금 플러스 얼마, N포인트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할 때 포인트로 꼭 포인트랑 같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 플러스 얼마 포인트로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이렇게 결제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폰서십 구조로 이제 제휴사들 간에 여러 개의 스폰서들을 묶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해피포인트라는 게 있죠. 그렇죠? SPC 회사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옛날에 삼립 식빵, 여러분들은 모르죠? 안 먹어봤지? 샤니 이런 거 안 먹어봤죠? 샤니빵. 지금도 나와? 샤니빵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요? 오, 나는 가게집에서 파는 빵은 안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 어? 자, 해피포인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SPC인데, SPC 맞을까요? SPC인데, 그 SPC의 자회사가, 모회사가, 그, 삼립식빵이죠. 삼립이 샤니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죠.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해피포인트 제도가. 이제 많이 발전했죠. 빵, 이제 옛날에 빵을 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바뀌는 거죠. 빵에서 결국 파리바게뜨로 하다가, 파리바게뜨 하다가, 베스킨 라빈스, 던킨 도너츠 이런 거 다 확장을 해서 쓴 거죠. 그렇죠? 파스코츠까지 해서. 커피숍, 아이스크림 가게, 빵 가게, 얘는 도너츠 가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을 해서 지금 많이 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포함할 때 이게 같은 회사 그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묶어서 해피포인트라는 걸로 같이 들어와서 하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OK 캐시백처럼 오픈해버렸죠. 그래서 다른 데 여러 개에서, 그러니까 같은 자기 회사가 아닌데도 이제 필요하면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스폰서로 제휴해가지고 포인트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OK 캐시백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얘도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서 현금처럼 쓰는 이런 제도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리워드, 그러니까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잘 보시고, 그걸 잘 운영을 하면은 이게 다 돈이에요. 실제로 이걸 잘 운영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냥 다 없어지는 돈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보통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OK 캐시백 같은 경우에 적립에 따라서 할인율이 또 틀려지죠. 그래서 OK 캐시백, CJ1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잘 카드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적립을 해서 해갖고 다니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남자들은 잘 못해요. 왜냐면 남자들은 지갑에다 카드 몇 개 넣으면 꽉 차잖아. 여자들은 포인트 지갑 따로 두죠. 이만큼 두꺼운 거. 나오죠, 요즘? 거기다가 포인트 이런 거 지갑만 모아놓으면 한 20, 30개 갖고 다니더라고, 다들. 그죠? 예.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 만나서 데리고 가면 돼.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거 많은 여자를 꼬셔서 같이 가자 그래서 하면 되죠.
자, 그런데 로열티 프로그램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일용품으로 전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로열티를 이용해서 신규 고객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면은 한 번 사고 그냥 끝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사은품으로 그냥 전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조심해서 잘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 대비 비적절성.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처럼 로얄 고객이 아닌데도 어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로얄 고객들 못지않게 그런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손해죠. 그죠?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득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 기준의 오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거래를 몇 번 하는 게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얼마어치 금액을 사는 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강서구 지역에 저희 교수님들하고 이제 많이 회식하는 데가 옛골토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골토성이라는 이제 오리집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데, 요게 발산역 가는데, 거기는 끊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오면 도장 하나야. 무조건 한 번 가면 한 번 갈 때 금액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도장 하나예요. 이건 조금 잘못된 그 로열티겠죠. 그죠? 일정 금액에 따라서 뭐, 예를 들자면 오리 한 마리당 뭐 도장 하나씩 찍어준다든가 이런 거 해야 사람들이 가서 많이 사 먹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는 여러 번 작게 여러 번 가서 먹는 게 유리해. 도장을 많이 찍어줘. 한 번 가서 많이 먹으면 의미가 없어. 이런 게 좀 잘못된 거죠. 그죠? 네. 뭐 이렇게 얘기해줘도 잘 모르시더라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스탬프 찍어줄 때 갈 때마다 안 찍어주잖아요. 10개 구입하면 10개 찍어주죠. 그죠? 다 이게 수익성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방문 횟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그죠? 그래서, 그래야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로얄티 중에서도, 뭐예요? 그 고객에 얼마만큼 수익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 번 방문했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속 불이행이 있을 수가 있고요. 로얄티를 제공해 준다 그랬는데 실제로 제대로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로얄티를 모아서 내가 일정한 포인트를 사서 일정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VIP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그걸 딱 살려고 그랬더니 홈쇼핑에서도 똑같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10% 할인해 준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 들죠?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런 홈쇼핑하고 이런 걸 채널을 다른 채널을 이용할 때 그것도 그러니까 감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판매액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고객들을 소홀히 대하면 이 고객들의 로얄티가 떨어지는 거죠. 여태까지 한 게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배신감을 한번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잘 안 되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하는 캠페인은 미리 타겟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한테 이 목표 고객들을 위해서 목표 고객들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즉 고객 이탈륙 방지 아니면 제 2차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거 뭐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고객군을 선정을 해서 그 고객군한테 마케팅 활동을 캠페인 그러니까 캠페인 활동을 정해 가지고 그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캠페인이고요. 로열티는 기존에 우리 고객이 계속 유지하는 그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리워드 형식으로 어떤 제품을 어떤 포인트나 보상을 계속 해주는 거고요. 로얄티는. 이벤트는 뭐냐면 특정한 사건이나 이벤트를 정의를 해놓고 이 사건과 이벤트를 어느 고객이 딱 그 이벤트에 딱 됐을 때 그 고객한테 뭔가를 해주도록 해주는 게 이벤트입니다. 세 개가 다 틀려요. 그죠? 캠페인하고 이벤트하고 틀립니다. 캠페인은 미리 고객군을 정해놓고 타겟 고객군한테 우리가 어떤 캠페인 활동을 해서 1000명 대상으로 해서 몇 명까지 이렇게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벤트는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어떤 예외사항을 몇 가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벤트들을.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그 특정 이벤트를 실행한 고객한테 뭔가를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취해주는 거를 이벤트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틀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ATM을 뭐 강남 지역에 ATM을 많이 썼는데 갑자기 강북 지역에서 어느 순간부터 많이 뽑아. 그럼 이 사람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은행에 이용하는 은행이 틀려져 지점이. 네. 그죠? 뭔가가 틀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한테는 어떤 뭔가 이벤트를 달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고객이 들어왔는데 자꾸 포인트를 확인해. 포인트를 확인해. 제가 지금 다른 카드 회사로 옮기려고 포인트 조회를 몇 번 했거든요. 왜 괜히 포인트 조회를 해요? 그렇지. 아깝잖아. 쓰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포인트 조회를 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다 쓰지? 그러면서. 그죠? 됐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고객들을 하고 이 고객이 어떤 패턴을 보이면은 그 패턴에 따라가지고 뭔가를 처리해 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스템이 필요하겠지. 그죠? 왜냐면 이 고객을 일일이 어떻게 다 판단을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런 이벤트들은 실제로는 다 시스템으로 구현이 돼서 어떤 이벤트라는 걸 다 정의를 해놓고 그 고객이 계속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우리가 획득을 해가면서 이 이벤트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계속 룰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벤트가 뭐냐? 어떤 이벤트가 중요한 이벤트냐?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모일 때 이 고객이 어떻게 행동을 한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런 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음번에 배울 CRM,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찾아내야 돼요. 예외 규칙들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계속 집어넣어서 거기 이벤트에 탁 걸리면은 바로 팝업창으로 팍 떠서 이 고객이 어떤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줘라. 이런 것들이 팍팍 뜨게 돼야죠.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데가 고객 서비스 센터 같은 데죠. 그죠?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고객 센터에 전화하면 여러분들이 전화한 내용들이 다 녹음 저장되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스타일로. 그래서 이 고객이 지금 뭘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는지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벤트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사건을, 유의미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은행에 대한 이벤트 분류 체계를 이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은행이 어떻게 고객들을 접근할 건지를 쭉 정리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벤트 기반의 마케팅 발전 과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서 지금은 여기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주는 건데 초기에는 이런 거죠. 사전에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벤트를 하는 거죠. 뭐냐면 생일, 졸업,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이런 거를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그 사람의 그 이런 주기에 따라 가지고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뭔가를 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규칙 어떤 미리 정의된 고객 행동을 계량화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있고요.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액티비티들 간의 연결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활동과 이런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다 관리를 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게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프로세스입니다. 이벤트 기반 마케팅 프로세스는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이 채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즉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포인트를 조회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메일이라든가 이 접촉 채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이 활동들이 실제로 이런 서버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그 사람의 DB랑 통해 가지고 이제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데이터들이 실제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줘라라는 어떤 그런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이벤트에 걸리게 되면 뭔가를 해주라라고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보면 고객하고는 이제 이 접점 채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 채널은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고객 서비스 센터, 즉 콜센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콜센터에 이벤트 기반 이런 거, 시스템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전화를 하거나 어떤 그러니까 행동 패턴을 보이면 거기에 따라서 고객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이 고객이 뭘 하고 있더라. 즉 전화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뭘 검색했고 이런 게 쭉 뜹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행동 규정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 고객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뭘 해줘라. 거기다가 이제 놔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체계 수립하고 규칙 도출을 하고 레포지토리라는 건 이제 데이터를 정리, 그러니까 구축하는 겁니다. 쭉 해서 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 되고요. 이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돼 있는 부분을 이제 쭉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있으면 이런 이벤트들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뒤에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과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림으로 사례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케팅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